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세일즈 스피치 세븐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타이틀은 스피치, 그 시작이 반이다. 예.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을. 예. 내가 스크립트를 짜고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해 나가시면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 했던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뭔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미리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써봤습니다. 축적의 법칙, 이걸 한번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믿음을 갖고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스피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욕심들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상대방한테 잘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뭘 아는 것 같아서 내가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는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강의를 듣는 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청자나 고객들은 대부분 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위축되거나 뭐 약간 좀 쫄 필요가 없다. 예, 라는 거고요. 첫인상 뭐 3초나 3분. 이 시간적인 게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뭘 보여줘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더 욕심이, 더 조급함을 갖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 디테일이나 아니면 뭐 내가 강의를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그게 다 끝나고 나서의 또 인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목적,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물건을 팔려고 왔는데 몇 억에 뭐 매출을 해야 된다, 그런 사안의 중요성, 물론 조급하게 될 수 있어요. 긴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좀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은 완전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청자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내가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막 분주한 것보다는 준비해온 것을 차근차근 보여주면 아마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을까. 상대의 잠재의식에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것, 이건 뭐 서브틀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인식할 필요가 없다. 예. 내가 준비한 것만 차분하게 잘 이끌어 나가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연스러움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뭔가 다가가려면 뭔가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들이 톤 앤 매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일관성, 이런 것들은 이제 컨그루언스라고 하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뭐 일치되는 거, 뭐냐면 초반에는 뭐 눈 마주침, 말투, 목소리 톤, 표정, 몸짓 이런 것들, 네, 전체적인 톤 앤 매너. 그러니까 뭐 약간 좀 톤을 낮추고 중후한 목소리로 뭐 가져가야 되는 약간 중대한 사안들, 그 다음에 뭐 밝고 경쾌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톤 앤 매너, 전체적인 이런 조화나 일치적인 거를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후반에 편안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어차피 초반에는 좀 긴장감도 이제 조금씩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대방의 반응은 곧 나의 거울이다. 내가 무언가 그 강단에 쓰거나 아니면 방송을 할 때 뭔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자꾸만 튕겨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때는 한번 딱 템포를 낮추시고, 그 지금 돌아다니는 기운을 한번 싹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해왔던 것과 좀 다르게 방향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원래 생각했던 그런 전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전략과는 조금 다르게 풀어나가면 아마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뭐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임팩 있게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입장을 밝혀라, 뭐 결론부터 말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구절절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약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앞쪽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걷어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쉽지는 않네요. 자, 3, 4.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상대방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럴 땐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저는 뭐 포즈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강조를 해야 된다든지 요럴 때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을 벗어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포즈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야기가 끊어져서 거북스러운 순간이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포즈가 되고요. 거북스러운 순간이 되면 우리가 흔히 뭐 맞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 잦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잠깐 뭐 스킵해서 잊어버리거나 이럴 때는 누구에게나 관심사가 있죠. 인간관계, 건강, 돈, 꿈 요 네 가지로 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주의, 지각, 양심, 관심 이런 것들로 한번 환기를 쫙 뚫어보시고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숙지성의 법칙은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도 세 번 상품을 만나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3, 4를 기억하시기 좋게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마지막에 라포르 형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채널을 볼 때 아니면 여러 뭐 유명한 강사나 연예인을 만날 때 뭔가 친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자주 봐서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에게서 느끼는 여러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쪽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쪽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고객이 보통 노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노를 하지 못하도록 나의 대답 속으로 이미 결정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리 예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뭐 만날까? 라는 것보다 뭐 강남에서 볼까? 신사에서 볼까? 아니면 만날까? 요런 게 아니고 몇 시에 볼까? 언제 볼까? 수요일날 볼까? 목요일날 볼까? 이미 나는 그 사람 만나는 게 내 목적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요. 세븐 이펙트, 세일즈 스피치 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 컨그루언시, 일시적인 거, 조화로운 거, 일치적인 거, 그 다음에 3, 4, 라포르 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모TV 화이팅!